5월 4일 수요일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통신장비주입니다. 삼성전자가 1조 원대 미국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국내 통신장비주 FR텍 상한가, 다산네트워크 10.89%, 에이스테크 5.26% 등 상승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수주 소식에 따른 관련 중소형주의 상승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합니다. 실적 발표 전 단기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통신장비주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실적 발표 확인 후 호실적을 발표하는 통신장비주 중심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0.5% 인상하고 양적 긴축 발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 16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발표 후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긴축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축 정책 발표에 따른 선조정이 나오지만 긴축 정책 발표 후에는 시장은 좋아지는 경기를 보고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강한 긴축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시장은 4월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익은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